은평과 프레이스 캡틴 홍. 오늘은 W204 후경이죠. 계기판 옆에 있는 모니터가 있는 게 후경입니다. 근데 이 차는 이렇게 보시면 선바이저 보시면 NTG2530 적혀 있죠. 이건 출고할 때 지니 내비게이션 트렁크에 달려 있는 모델입니다. 후방 카메라도 달려 있는데 아마 이제 트렁크에서 후방 카메라 배선 확인해서 다 연장해서 작업할 거고요. 이쪽 뜯는 방법은 간단해요. 송풍구 뜯어야 되는데 송풍구는 여기 다 핀이에요, 그죠? 쭉 핀이고 이쪽에서 저희 그 E클래스나 다른 뜯을 때 보면 양쪽에 이렇게 핀이 들어가 있어서 뜯게 되는데요. 포인트가 여기죠. 요건데 양쪽에 이렇게 후크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요거죠. 보이시죠? 요렇게 보이네. 예, 네, 이 후크를 이 안쪽에서 일자로 이용해서 제껴서 빼야지만 송풍구가 빠집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는 위에 있는 볼트 두 개 풀리면 오디오 빠지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커버 띄고 위에 있는 커버 띄면 여기 위에 커버 분리하면 안쪽에 볼트 두 개 있어요. 이 볼트 두 개 풀면 이 전체 계기판 커버가 이 앞에 부분이 빠지는데 이 부분이 모니터하고 일체형인 거예요. W204 후기형은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됩니다. 지금부터 국산 12.3인치 안드로이드 모니터 아트뷰 M2C200A 플러스 카블릿 레트로핏 진행합니다. W204 후기형, 이게 전용 마감재예요, 그죠? 근데 이게 좀 틀린 점이 저희는 이렇게 밑을 쳤을 때 잡소리가 안 나는 작업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게 플라스틱이 맞물리는 거라, 그죠? 그 다음에 현장에서 라이브로 모든 배선을 테이핑합니다. 무의미할 수 있지만 잡소리 방지 작업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서 테이핑하고 안에 커넥터 연결 부분 다 후분 패드로 마무리합니다. 이제 모니터 걸고 오늘 블랙박스까지 달아야 돼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블랙박스까지 정리해 볼게요. 네, 지금 204 후기형 네. 기본 테스트 하고 있어요. 아직 조립된 상태는 아니고요. 이렇게 순정 화면을 같이 쓸 수 있는 거는 국산 12.3인치만 쓸 수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아이드라이브를 12시 방향으로 5초에서 7초간 올리면 화면 비율 그 다음에 위치 이동하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쵸? 다시 또 하면 이제 M2C 카블릿 화면이 이렇게 풀 화면으로 됩니다. 터치 보정은 이렇게 빨간 점을 따라다니면서 누르면 되고요. 다시 하실 때는 이쪽에 보시면 캘리브레이션이라고 터치 보정 모드 있어요. 이거 누르면 됩니다. M2C 메인 화면이 떴네요. 200A 플러스입니다. 오늘 시공하는 모델은 200A 플러스. 네. 이 차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540이라고 트렁크의 천장에 내비게이션 달려있는 모델이에요. 후방 카메라 기존 거 살려서 파스 이렇게 다 살려놨습니다. 네, 이제 나머지 작업들도 마무리해서 나가서 세팅해 볼게요. W204 후기형 모델입니다. 네, 여기 계기판이 있고 여기 원래 모니터 있었는데 그 모니터 자리에 지금 12.3인치 국산 모니터 시공해서 지금 마무리한 건 아니고요. 테스트를 좀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보시면 순정화면 그 다음에 지금 USB로 뮤직비디오 틀어놨는데 비율을 바꾸는 방법은 여기 12시 방향 아까 설명드린 대로 이렇게 올리면 여러가지 모드로 바뀝니다. 왼쪽으로 가고 다시 커지고 뭐 이럴 거예요. 이런 식으로요. 순정화면 블루투스 오디오 많이 쓰시는 분들은 국산 쓰시면 이런 장점들이 생기는 거죠. 순정 모드도 M2C200A 플러스 뭐 TMM 옆에 순정화면도 쓸 수 있다는 장점이 생깁니다. 프라메인이죠? 네. 지금 이제 USB로 볼 수 있는 거고요. 뭐 당연히 유튜브도 보겠죠. 네. 필요한 것들을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는 M2C 200A 플러스와 국산 12.3인치 모니터 시공입니다. 요즘에는 뭐 하필 또 춘절이기도 하고요. 해외에서 물건 주문하면 이 친구들 21일 날 출근할 거니까 아무리 빨라도 뭐 25일 이후부터 물건이 들어올 텐데 늦으면 뭐 3월달로 넘어가겠죠. 국산은 그냥 킥으로 시키면 바로 옵니다. 후방 카메라, 네, 기존에 사용하시던 후방 카메라
배선 확인해서 이렇게 연결했어요. 파스 다 되죠? 네. 자, 연결됐고요. 순정 오디오 하면은 이렇게 해서 리턴 이렇게 갑니다. 원래 이제 AUX 모드라고 해서 AUX 모드 이용해서 M2C 200A 플러스 아트뷰에 M2C 카블릿 음성이 차량 스피커로 연결됐습니다. 지금 이제 필요한 업그레이드를 다 진행하고 있고요. 최신 펌웨어도 감지해서 최신 펌웨어도 다 돌려놨어요. 네, 이제 마지막 이제 GPS 테스트하고 음성 체크 한번 더 하고 들어가서 마무리 조립하면 되고요. 많이 여쭤보시는 뭐 블랙박스에 포스팅이 안 되냐면 블랙박스는 기본이라 포스팅 안 합니다. 근데 영상에 담을게요. 블랙박스 보조 배터리는 뭐 기본이죠. 이 정도 다는데 설마 블랙박스 못 달라고요? 그죠? 현장에서 라이브로 다 테이핑해서 작업하는 블랙박스. 국산 12.3인치 다 이렇게 작업합니다. 기존 배선인데 잠깐 눈에 보이는 부분만 이렇게 감았죠? 저희는 그냥 다 감습니다. 눈에 보이든 안 보이든. 어찌됐든 이제 전체적으로 세팅이 마무리 되니까요. 작업도 잘 나가고요. 들어가서 마무리 조립을 해볼게요. 오늘 월요일인데 오후 되니까 바람이 많이 부네요. 날씨도 추워지고. 다들 감기 조심하시고 안전운전 하세요. 여기는 은평가 프레이스 캡틴